40년 전 처음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 황소기. 폭발적인 번식력과 식성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됐습니다. 이후 대대적인 퇴치 작업이 이루어져 98년도에는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무려 303억 원이나 투입됐습니다. 가전 노력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나 했더니 최근 다른 유해종을 잡는 사이에 또다시 번식을 한 것입니다. 생태계의 평화를 황소개구리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. 잡은 거 한번 좀 봐도 되나요? 이게 도대체 몇 마리예요? 한 3, 40마리 되는 것 같은데. 뭐 이 정도면은 이 저수지에는 먹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개구리가 다 살이 올라 있잖아요. 산란처럼. 창호를 찔렸을 때는 무엇이든 먹어치운다는 황소개구리. 그 양만큼이나 몸집도 거대합니다. 이걸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? 한 20여 분 잡은 것 같은데. 30, 40마리요? 그러면 1분에 한 마리 이상 잡으신 거네요? 그렇죠. 뭐 1분에 뭐 많이 있는 데는 몇 마리도 잡으세요. 남자의 정체는 30년 경력의 황소개구리 전문 사냥꾼 박영주 씨입니다. 그가 직접 제작한 이 오지창이 움직임과 소리에 민감한 황소개구리를 신속 정확하게 퇴치할 수 있는 기술이란데요. 사냥꾼만의 퇴치 기술, 갈 때까지 가보자 담당 PD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과연 사냥꾼은 어떤 방법으로 황소개구리를 잡는 것일까요? 어두운 수면으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, 수초로 가득한 저수지를 불빛 하나에만 의존해 이동을 합니다. 사냥꾼과 함께 탄 작은 배에서 드디어 개구리가 잡히는 순간을 목격하는데요. 불빛 가운데로 오지창을 던지니 거대 황소개구리가 걸려 나옵니다. 와, 엄청 크다. 이렇게 잡는 게 띵이네요. 밤이 되면 먹이를 찾기 위해 개구리는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밉니다. 그때 준비한 오지창을 개구리가 보이는 쪽으로 빠르게 던지는 것이 퇴치 방법입니다.